네, 안녕하세요. 천안TV 정치판 시간입니다. 저는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보가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이번에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함께 하신 분은 저와 같은 재선 의원으로서 선거 당시 나번을 받고도 당당히 의회에 재입성한 김길자 의원이십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길자 천안시의회 운영위원장님을 모셔봤는데요. 먼저 천안TV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쌍용 1동, 2동, 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천안시의 의회 운영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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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TV에 처음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첫 출연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저는 살짝 방송 울렁증이 있어서, 천안TV에서 저를 언제 불러주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기회가 왔습니다. 많이 떨리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좀 첫 출연이시고 많이 떨리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긴장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번에 지금 재선 의원이신데 지금까지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질문을 처음 하게 된 것 같은데 처음 출마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실까요? 네. 처음에 출마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뭐 조그만 일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사회활동, 뭐 자모회 활동을 하고 사회활동을 조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이 가져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플라톤이 한 얘기가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나보다 무능력한 사람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저한테 너무 와닿아서 그래서 저도 이제 정치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그때 당시에 당직자로서 아마 이제 위원장님으로 이제 여성위원장님 활동하실 때 처음 뵀었는데 정말 당 활동을 열심히 하셨었거든요. 그때 당시가 어쨌든 좀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비례로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쌍용동에서 이제 나번을 받고서 당선이 되셨어요. 사실 저희가 작년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이 정말 어려운 시기였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나번을 받고서도 이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별명이 이제 불사조라는 별명까지 탄생이 되셨는데 소회가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쉽지 않은 싸움에서 비례대표를 받고 4년 활동한 지역이 다른데 제가 천안에 정착하고 30년 동안 살아온 게 쌍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4년 동안 활동한 지역을 버리고 쌍용 1, 2, 3동에 재선에 도전하게 됐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저를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쌍용동을 제가 30년 지키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분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물론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지만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많이 지지해 주신 게 그 큰 힘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 후보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분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정말 참 남다른 또 가족애를 많이 보여주신 기억이 나요. 또 남편분도 그렇고 또 이제 아드님, 따님까지도 굉장히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가족분들께 잠깐 짧게나마 감사의 인사를 표현하신다면은 네. 가장 어려운 게 이런 것 같아요. 네. 가장 가까우면서도 고맙다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는데 진짜 가족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사랑하는 아들하고 딸하고 진짜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그 세 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가족분들께 이런 말을 사실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벌써 지금 제가 괜히 죄송하네요. 눈에 눈물이 글썽이시는데 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사실 지금 이제 벌써 5년 동안의 의정활동 하시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뽑는다면 네, 어떤 게 있으세요? 예, 시의원으로 해서 당선돼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우리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조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도적으로 제도가 완벽하지 않아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서 그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매년 예산 세우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반납을 하시겠다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추경에도 세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만족하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의료 수거함에 대해서 동네에 너무 무분별하게 마치 쓰레기통과 같이 이렇게 같이 세워져 있어서 과연 저게 의료 수거함인가 아니면 쓰레기통인지 그걸 이제 분간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사실은 그 의료 수거함이라는 거는 못 쓰는 안 쓰는 의료들을 모아서 뭐 우리 부르 이웃들을 돕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전혀 그거와는 상관없이 개인의 사리사욕에 의해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많이 세워졌었던 거를 제가 이제 조금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거리에 보이는 하늘색 우체통과 같은 의료 수거함을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길거리 다니면서 제가 좀 뿌듯하다라는 느낌이 예,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특별히 그 의료 수거함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그 의료 수거함이 의료 수거함으로서의 그런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의료 수거함인데 그 의료 수거함에서 옷을 꺼내 가면 그거는 도난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되고요. 쓰레기통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버려지는 동물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더 얘기하자면 뭐 TV에 종종 방송에 나오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요. 지금 천안시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어서 일단은 우리 시민분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우리 동네에 나오셔서 예쁜 의료 수거함을 맞이할 수 있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까지 옆에서 이제 동료 의원으로서 지켜봤을 때 그 의료 수거함 관련해서 뭐 시정 질문뿐만 아니라 조례 그리고 또 예산 확보까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저는 끝까지 노력한 끝에 이제 지금 현재 그 정말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란 우체통 같이 이렇게 예쁘게 지금 많이 이제 길거리마다 이렇게 좀 잘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의료 수거함에 그동안의 목적대로 제대로 잘 안 돼 있는 부분을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지금 이제 제 역할을 다시 갖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 큰 역할을 해주셔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5년 동안 의장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니까 5분 발언뿐만 아니라 뭐 시정 질문 그리고 또 행정 사무 감사 그리고 뭐 이런 걸 저희가 또 할 때마다 뭐 파워포인트 같은 것도 다 의원님께서 또 직접 공부하고 또 연구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같은 상임위원회에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새벽까지 공부를 할 때 옆에서 꼭 새벽까지 같이 또 공부를 하세요. 처음에는 그런 이제 막 직접 하시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많이 어려웠죠. 근데 제가 이제 좀 나이가 있으니까 저는 젊은 의원님들이 의회 활동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저같이 이렇게 나이를 먹고 들어오는 의원들이 내가 배우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려고 노력을 했고 물론 처음에 들어와서 선배 의원님들이 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거기에 기대다 보면 끝까지 이렇게 기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내가 배워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되게 힘들었습니다. 뭐 시정 질문 앞두고는 코피를 뭐 아침 저녁으로 뭐 너무 쏟아서 병원을 갔더니 좀 쉬라고 이렇게 충고까지 받을 정도로 해서 조금 힘들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기억들이 지금 너무 많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맞아요. 저도 옆에서 같은 상임위원회에 있지만 지켜보면은 늘 이제 예리한 지적을 많이 하시는 의원님으로 또 이제 많이 또 이제 소문이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동안의 노력이 지금에 또 이렇게 김길자 위원장님이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또 앞으로 또 의장 활동하시면서 또 관심 있는 분야가 혹시 또 있으실까요? 글쎄요, 지금 딱히 생각은 안 나는데, 사실은 이제 복지문화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 천안시민이 관광할 때라든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따가 또 홍보를 할 거지만, 사실 제 왼쪽에 그 배지가 K컬처 홍보하기 위한 배지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관광하는데 어떤 곳을 중점적으로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길자 위원장님이 활동했던 것 중에 최근에 시정 질문했던 보이스피싱 관련돼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의 업무입니다. 경찰의 업무라 우리 행정부는 그냥 예외적으로 그냥 지원만 하고 현수막 정도 다는 걸로 그렇게 만족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이스피싱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천안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 전체의 보이스피싱의 피해액이 거의 80%, 76%를 우리 천안 시민이 보고 있는데 이건 가만히 그냥 앉아서 우리가 그냥 쳐다볼 수만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요번에 5분 발언하면서 더좀 제대로 된 정책을 좀 제도를 좀 만들어라라고 좀 주문을 하긴 했습니다만 주위에서 자꾸 홍보하고 옆에서 어떤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이 되면 공유해주고 그렇게 해서 좀 피해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데 너무 신종 보이스피싱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건이라도 줄일 수 있어서 아까운 목숨들을 끊지 않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또 어르신들보다 또 젊은 친구들이 더 피해를 많이 본다라는 그런 또 발표 자료를 보고서도 저도 좀 개인적으로 많이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도 이제 행정에서도 그러니까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역할이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제언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혹시나 또그 아까 방금 뭐 말씀하셨지만 K컬처 관련돼서 또 궁금해들 하실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K컬처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K컬처 박람회는 2026년 세계 K컬처 세계 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K컬처 박람회를 점차적으로 좀 준비해서 2026년에는 국제 박람회를 염두에 두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한류를 알리기 위해서 독립기념관과 손잡고 사실은 독립기념관은 성지거든요. 독립의 성지인데 그거를 독립의 성지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을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왔고 우리 K문화가 어떻다라는 걸 같이 호흡을 같이 한다면 또 홍보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여기 옆에 배너도 같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8월 11일부터 올해 2023년 8월 11일부터 8월 15일까지 독립기념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처음 이제 할 계획이다 보니까는 또 시청 공무원분들께서 부담감이 또 상당할 것 같은데 그 공무원분들에게도 또 격려의 말씀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저희는 도움만 요청하시면 무조건 달려갑니다. 네, 네. 그래서 모두가 관심 갖고 있고 우리 천안 TV 시청자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또 K컬처 관련돼서도 많이 이렇게 좀 설명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혹시나 또 특별히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혹시나 후반기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상임위원회가 지금 현재 건설교통위원회랑 복지문화위원회 이렇게 지금 두 군데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나 다른 상임위원회도 가보고 싶다 이런 곳이 혹시 있으실까요? 경험은 있을수록 네.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4년 동안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었고 복지문화위원회 지금 1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데 저는 두루두루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다음에 어디 상임위가 되든 한번 가서 경험을 해보고 싶은 게제 소망입니다. 어디 상임위가 됐든. 네.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천안TV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천안TV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천한 저를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올해
천안시에서 가장 역점 사업인 K컬처 박람회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천안TV 식구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의회에서 와는 또 다른 대화를 저희 김길자 의원님과 나눠봤는데요. 네, 의원님 오늘 혹시 어떠셨나요? 많이 떨립니다. 네. 네, 저희 천안TV 정치판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갖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